네, 2018년 12월 19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모처럼 만에 양시장이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가 0.8% 그리고 코스닥이 1.8%가 상승했는데, 자, 결국에는 뭐 뽑아낼 자리, 그러니까 상승할 자리에서 상승했다. 뭐 그렇게 좀볼 필요가 있겠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요일까지는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판을 잠깐만 같이 보시면, 오늘 중국이 오늘 1%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니케이가 0.5% 하락 마감을 했고, 환율이 1,124원 85전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유입됐죠. 환율이 1,130원 위로 가면 변동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요거 매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세요. 환율이 1,130원 위로 가면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 요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자, 미국 10년물이 큰 움직임 없었고, 30년물들도 큰 움직임 없었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반등만큼 좋은 약이 없다. 네, 말 그대로 일단은 미국이 오늘 아침에 상승으로 마감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에서 투자 심리가 완연하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줬다. 그렇게 좀 판단할 수 있고,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큰 틀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살펴보셔야 될것 같은데, 자, 지수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부터 뭐떠 있는 거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박스권 상단이 얼마예요? 71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제 650포인트 찍고 반등 나는데, 자, 결국 아직까지 중간을 나누더라도 하단에 있거든요. 그만큼 오늘 시장이 올랐지만 여전히 투자 심리는 상당히 위축돼 있고, 오늘의 상승 자체를 큰 의미로 부여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말 그대로 다시 한번 더 박스권이 정해져 있고, 하단에서 이제 한번 올라앉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결국 아직까지도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관망세에 상당히 우세한 부분이고, 오늘 사실 코스닥이 저렇게 뽑아내니까 이제 우리 고객분들도 그렇고 우리 가족분들도 그러고 이렇게 따로 보시고 연락을 하셔가지고 뭐라도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은데, 자, 어제를 생각하세요. 사람은 이렇게 간사해요. 항상 하루가 지나면 장이 이렇게 한번 올라 버리면 또다시 어제 일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자, 우리는 물고기 아닙니다. 그죠? 자, 어제는 상당히 위험한 시장이었고, 우리가 이틀 전에도 그랬어요. 여전히 위험한 시장 안에서 하루 올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반등 자체는 큰 의미를 둘수 없고, 다만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차라리 그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포지션을 잡아가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거죠. 악재가 도출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악재 자체는 우려감이 아니라 악재가 이제 반영이 된 구간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거형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과거형으로 넘어가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작은 호재거리만 나타나더라도 그 호재를 통해서 상승에 대한 탄력을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시장을 해석할 필요가 있고, 자, 오늘 아시아 증시가 다 빠졌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일본 증시 빠졌죠. 중국 증시 빠졌습니다.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시장이 오늘 연출됐어요. 다만 우리나라 시장만 좋았던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만, 우리나라만 특수적인 부분으로 올랐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진 구간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졌고, 그럼 내일도 과연 또다시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 그건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시장 자체를 지금은 너무 또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다만 어느 정도에 대한 선은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시장을 대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니케이와 중국 빼고 다른 여타의 뭐 대만 각권 지수라는 이런 부분도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반등이 조금씩 나타나는데, 유독 우리나라 시장만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라는 점 조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크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수소차, 2차전지, MLCC, 바이오까지.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군들이 다 올랐습니다. 그렇죠? 수소차 관련해서 올랐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종목군들 올랐습니다. MLCC 관련해서 올랐고요. 바이오 종목군들 마지막에 오늘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강하게 올라졌습니다. 자, 사실 이런 지금 수소차, 2차 전지, MLCC, 바이오 다들 어느 정도의 반등폭 자체를 지금 나타낸 거거든요. 수소차 관련주는 사실 뭐랄까 이제 한 일종의 순환매가 조금 돌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대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 MLCC도 같이 많이 빠졌었는데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오늘 반등이 조금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회계 감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그리고 제약 종목군들은 리베이트에 대한 부분 자체로 우려가 좀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오늘 상당히 크게 탈피를 해버리면서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종목군들도 따라서 올라갔다. 어제 유튜브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시장을 버텨주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두 가지가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바이오가 오를 수 있어야 돼. 바이오가 오를 수 있는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하게 쳐줘야지만 다른 여타의 바이오주들이 거기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죽어버리면 지금 다른 바이오주들도 이유 없이 그냥 빠져버립니다. 말 그대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셔야 돼. 결국에는 그 종목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정도의 지금은 뭐랄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따라가는 바이오주가 아니고 지금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따라가는 바이오주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 자체를 우리가 좀더 기억을 하시면서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하락. 오늘 유가 하락 뉴스 있었습니다. 그 유류세 인하에 대한 이두 가지 호재 자체가 바로 화학주에 대한 반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상황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케미칼, 롯데케미칼, LG화학까지 이 종목군도 상승했는데, 롯데케미칼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롯데케미칼. 어때요? 다시 한번 더 반등에 대한 실마리를 탁 뽑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유류세 인하에 대한 부분 자체도 반영 안 됐고, 지금 유가에 대한 하락은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렴한 구간 안에 놓여 있다고 보셔야 돼요. 앞서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도 한번 제가 확인을 해드렸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를 보더라도 이 화학 종목, 이 화학 제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석유 화학 제품이거든요. 그에 따른 재화로 생산해낸 제품들을 우리가 석화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그 석화 기업들에 대한 상승 자체가 이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아진 우호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반등 탄력을 조금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 하단이다. 보수적 관점은 여전하다라는 말씀인데, 앞서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또 올랐다고 해서 어제까지 힘들었던 시장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상승 자체는 분명히 저도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겠지만 기분 좋은 걸로서 끝나야 돼. 여기서 내가 업이 돼가지고 막 뭔가에 대해서 쫙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막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 그것은 마인드 컨트롤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쫓아가면 안 돼. 돈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돈을 지키다 보면 돈이 벌리게 되는 거거든요. 돈을 쫓아가다 보면 내 돈까지 잃어버립니다. 꼭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흥분된 마음 자체 조금 가라앉히면서 어차피 지금 미국의 연준의 금리가 어느 정도 결정되는 부분, 그 점도표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한번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 출렁거리는 타이밍 자체를 확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조금은 우리가 릴렉스,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시장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급하게 하지 마세요. 급하게 먹으면 차입니다. 항상 본인의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기다려가지고 그때 확실하게 드라이브를 한번 걸면 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조금 예상을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칫 오늘 수급 잠깐 보시면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자,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자, 코스피는 외국인들 지금 보면 안 돼요. 어차피 얘네들은 이 단기 물량이거든요. 지금 220은 이볼 필요 없어요. 지금 뭘 봐야 되냐? 투신권을 봐야 투신권과 연기금이 지금 중소형주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제가 코스피에서 투신과 연기금 뭐다? 중소형주예요. 그러면 지금은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그 옆에 곁다리에 있는 종목권도 올라가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안 사주면 못 올라갑니다. 냉정하게. 아, 그렇게 보셔야 돼. 아시겠죠? 그 부분 자체를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닥이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외국인들이 조금 저가를 다시 한번 잡아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유통물량을 줄여주면서 뭔가에 대한 저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뭐로 말씀드렸습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이유가 바로 코스닥이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방어를 해주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형태를 띄워줬기 때문에 오늘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줘야 됩니다. 이유 없이 그냥, 아, 뭐, 이렇게 그냥 갖다 붙여서 무조건 갑니다. 그렇게 분석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확실하게 객관적인 부분 자체를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장 관심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얘기했던 종목이 우리 산업, 미코. 그 우리 산업은 별 다섯 개 줘야 된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는데, 자, 역시 이 방송을 잘 보셨어요. 자, 우리 산업 어제 오늘 급등했습니다. 물론 뭐 마지막에 빠져가지고 4% 상승은 그쳤지만, 이런 종목군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상승 자체 끝이 아니에요. 빠졌을 때마다 다시 한번 더 담고, 이렇게 길게 진행하신다면, 딱 1년만 지켜본다면 주가 확실히 바뀔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미코도 어제 말씀드렸던 게 오늘 급등했죠. 요 종목군도 괜찮았어요. 오늘 21%까지 올랐는데, 요런 것도 충분히 지금 주가가 크게 변할 수 있거든요. 요 4,000원대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네, 4,000원대.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첫 번째 상하푸른 테크 보겠습니다. 상하푸른 테크 좀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사실 요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이 조금 바뀌고 있는 과정인데, 결국에는 요런 자리들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들이 싫어하는 자리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런 자리 자체에서 매수가 돼줘야지만 오늘의 요런 상승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요런 자리에서 지지를 하고 한번 오늘 뽑아낸 거고, 지금 요런 부분 자체가 주봉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도 저가 권역에서 이제 돌아서 올라오는 그런 자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좀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원래 2차전지 때문에 실적이 좋았어요. 거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하면 수소차 관련인데, 자, 요 기업이 이제 수소 관련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는 우리 가족분들하고 회원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고, 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 내용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수소차 관련해서 좀더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까지 조금 기억을 하신다면 요 기업도 조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높아요. 자, 두 번째 이제 이노션입니다. 이노션도 이제 주가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앞서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현대차에 대한 광고를 담당하는 업체라고 있습니다. 광고. 자, 요즘 광고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자, 거기에서 현대차, 바로 팰리세이드가 신차를 출시했는데, 요즘 요 차가 많이 팔린답니다. 그래서 이 이노션에 대한 주가도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가 한번 같이 보시면, 바닥에 대한 힙소 구간을 찍고 난 다음에 돌아서 올라왔습니다. 힙소는 일목에도 안 잡히고, MACD에도 안 잡히고, 오실레이트 아무 데도 안 잡힙니다. 이런 거는 이제 선물 옵션을 할때 우리가 일종의 왜곡된 차트가 드러나는데, 그 부분을 이제 힙소라고 하고요. 요런 부분 자체를 제가 볼 때는 이제 요 자리가 힙소라고 볼수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튀겨서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하단에서 들어왔던 이 거래량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가 현재부터 조금 바뀔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옆으로 횡보를 계속 붙이고 있거든요. 지금 주가 안 올라가고.
이 정도 횡보 뒤에 주가가 조금 더 변할 수 있는 관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유비벨룩스인데요. 유비벨룩스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조금 소외가 된 종목입니다. 바닥권역에서 있는데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에요. 사실 좀 소외가 많이 되어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조금 변화 과정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이 기업이 스마트 카드 중에서 이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는 납품한 업체, 유벨룩스. 그 주가에 대한 변화 한번 같이 보시고. 그 JW 중해제약 있는데요. 자,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지금 다시 한번 더 바뀔 수 있는 여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 병원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 링겔이라고 하죠. 그 경상도 말 링겔로 꼽으면 거기에 JW 중해제약 또는 CJ 헬스케어 제품 제일 많아요. 그걸 납품하는 업체. 근데 이 기업이 이제 임상 관련해서도 결과가 좀 나올 수 있는 그 여건에 놓여 있는 업체.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주가 괜찮아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주가 변화를 좀더 눈여겨보시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안 좋으면 따로 이제 종목 상담에 대한 문의가 많으신데요. 문자로 1대1 대면 종목 상담 자체가 법적인 제재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싶어도 그런 것들이 나중에 금감원 신고가 됩니다. 그분이 또 그런 분들도 또 계세요. 저는 선의로 해드렸는데, 그분은 또 그렇게 선의를 안 받아들이고 이거를 또 나쁘게 또 하신 분들 계셔서 저희도 조금 사람을 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신에 요 방송 시간에 종목 상담 신청하시면 요거 공짜거든요. 돈안 들어요. 공짜니까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종목 상담 해결해 드리고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 10분에 제가 30분 동안 종목 상담을 프로그램을 MTN에 진행을 합니다. 원래는 두 번이었는데 시청률이 워낙 좋아서 지금 시간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 전체 경제방송에서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서 그런 거고, 다음 주도 많이 봐주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도 많이 보시고, 종목 상담 하실 거 있으면 그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최대한 많이 해서, 그리고 정확한 상담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관심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문의는 MTN이나 아니면 저희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 방송 시간 보시면서 종목 상담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상담 문자가 많이 왔는데 일일이 그걸 다 답변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 자체는 제재 사항이 있는 만큼 저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확실하게 해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